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지금 너무 못생겨서 스노우를 했는데, 스노우도 못생겼네요.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. 씻고 올게요. 아, 드디어 잘생겼네. 여러분, 지금 씻고 왔습니다. 네, 어우, 눈이 좀 무섭다, 이거. 샤랄라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제가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,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이번에 트월킹 영상이. 오, 잠만, 트월킹? 너무 잘 돼서, 그것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것 때문에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이런 너무 또라이 컨텐츠를 해버려서 많은 구독자가 늘었지만, 저는 항상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저는 지극히 정상인입니다.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.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브이로그 같은 정말 일상적인 걸 올려도 볼까? 과연 이런 걱정이 조금 있고요. 근데 아마 내가 좀 잘생겨서 그래도 볼것 같아. 죄송합니다. 네, 아무튼 이거를 킨 이유는 뭐냐면, 이번에 너무 또라이적인 컨텐츠를 올렸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와서 걱정이 된다.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,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회사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. 와우! 비디오 빌리지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, 네, 비비일에 들어가게 됐는데, 좀 생각보다 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비빌 수 있을지, 비빌에 비빌 수 있는지, 그런 유비비임 씨가 또 생각나는 그런 하루네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회사가 생겼으니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고,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.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대충대충 하겠습니까?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,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우선 그 트월킹은 2편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는 여장한 영상이 있거든요, 또. 제가 또 여장을 한번 했었는데, 그거에 또 제의가 들어와서 여장한 작품도 있는데, 그것도 한번 올릴 생각이고, 저는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, 패션 쪽?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, 이런 거 담을 생각이니까,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무엇보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, 제가 잘생겼어요. 네,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, 죄송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좀 잘생긴 모습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, 이렇게 짧은 영상 올려서 좀 죄송한데,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고, 이런 또라이 컨텐츠를 해서 좀 걱정이 된다.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,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. 제 트월킹한 영상만 보고 구독하신 분들은 이게 개또라인데? 하고 구독했을 수도 있는데, 그만큼 또라이인가 내가? 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재밌는 영둥 영상들로 찾아뵙도록. 야! 롤 오디오 레디.